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성어 익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37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바로 잡을 교, 뿔, 각, 죽일 살, 소, 우. 교, 각, 살, 우.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속뜻은 잘못을 고치려다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이를 그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각살우. 38번 보시겠습니다. 교학상장.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 상, 자라날 장. 말은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나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에게 성장하게 된다. 속뜻은 스승은 가르치면서 제자는 배우면서 진보하는 것을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39번 보시겠습니다. 금상첨화. 비단 금, 위, 상, 더할 첨, 꽃, 화.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다는 말로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대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설, 상, 가, 상, 눈설, 윗상, 더할 가, 설이 상. 좋은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안 좋은 일이 겹쳐오는 것을 설상가상, 좋은 일이 겹쳐오는 것을 금상첨화라고 하죠. 40번 보시겠습니다. 노, 마, 지, 지. 늙을 노, 말, 마, 어조사, 지, 지혜, 지. 늙은 말의 지혜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의 속뜻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노마지지라고 하죠. 41번 보시겠습니다. 누란지위. 누자는 쌓을 누, 포갤 누자지요. 알란, 그 다음에 위태로울 위. 여러분 계란을 쌓아 보셨습니까? 계란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속뜻은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누란지위, 끝에 있는 위자 대신에 형세 세자를 써서 누란지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란을 쌓아 놓은 듯한 형세라는 뜻이죠. 42번 보시겠습니다. 대기 만성. 큰데 그릇기 늦을만 이룰성. 잘 아시는 성어가 되겠지요. 큰 그릇은 늦음하기 이루어진다. 그래서 속뜻은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을 대기 만성이라고 하죠. 43번 보시겠습니다. 동, 고, 동, 락. 동은 같을 동, 고는 고통, 고, 괴로울 고, 쓸 고, 그 다음에 즐거울 락, 이렇게 되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동, 고, 고통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 속뜻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두고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44번 보시겠습니다. 동분서주. 동력동, 달아날 분, 선역서, 달릴 주.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달려 도망간다 라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분서 다시 하겠습니다. 44번 보시겠습니다. 동분서주 동력동 달아날 분 선역서 달릴 주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달려간다 라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두고 동분서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번 보시겠습니다. 마, 부, 작, 침. 갈, 마, 도끼, 부. 만들, 작, 바늘, 침. 나무를, 장작을 패는 것을 도끼라고 하지요. 그 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이죠. 속뜻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마부작침이라고 합니다. 46번 보시겠습니다. 막상막하 막자는 없을 막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속뜻은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두고 막상막하다라는 말을 쓰죠. 47번 보겠습니다. 만시지탄 늦을 만 때시 탄식할 탄 때가 늦은 것을 탄식함 이 말의 속뜻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48번 목불식정 눈 목자고 식 알식자 정은 고물의 정자인데 여러분 고물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아궁이라는 곳이 있었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재가 나면 재를 퍼내는 도구로 썼던 것이 고무레였었고요. 요즘엔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면 벼를 널어서 말릴 때 그 벼를 긁어 모으는 그런 도구가 고무레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기역자처럼 생겼다 해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라고 하는 속담을 목불식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고물의 정자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속뜻은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두고 목불식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49번 보시겠습니다. 고양이 묘, 목항, 매달현, 방울령. 쥐들의 세상에서 고양이는 천적이죠. 고양이가 출몰할 때마다 방울을 달아놓으면 쥐들이 피할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속뜻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두고 묘항혈령 우리 속담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말이 있죠. 50번 되시겠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문전성시 문문 앞전 이룰성 시장시 시장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죠.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시장이 이루어졌다라는 데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두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1번 보시겠습니다. 백골 난망 흰백 뼈골 어려울란 잊을망. 백골이 되어도, 즉 흰 뼈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잊지 못한다. 백골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했죠. 매장을 해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면 다시 이장을 하려고 펼쳐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살은 다 썩고 하얀 뼈만 남는다 하죠. 그래서 백골이란 말은 죽음, 오랜 세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죽어도 잊기 어렵다 라는 말로 쓰이고 있죠. 끝으로 52번 보시겠습니다. 불치하문. 치자는 부끄러울 치, 하자는 낮출 하 또는 아래하, 아랫사람 하. 물을 분, 풀이를 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즉 자신의 지위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자신을 낮추어서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속뜻은 지위나 나이, 학식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써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